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2021년도에 봄에 파종한 감 대목, 감 종자를 파종해서 1년을 키워서 겨울을 나서 오늘 3월 24일 현재 접목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멀리서 작업하는 아주머니들이 그 대목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대목을 절단하고 나면 안에 그 생장점에서 자른 부위에서 노랗게 물이 배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물이 배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대사작용을 하고 있다. 이 대사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뿌리에서 지상부로 물을 공급하는데 체감부, 그러니까 이 그 가지 나무의 그런 요 그 목질부로 이 목질부로 물을 이동시킨다는 거죠. 껍질로 내려가고 그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대사작용. 그러면 이 자르는 날짜에 따라서 물을 오르는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대목을 자른 날짜에. 내일 모레 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요번 주 토요일이나 뭐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얘가 물을 많이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잘라서 물을 이동시키기 전에 자른다는 겁니다. 겨울에 대목이라는 것은 이 나무가 이 피부, 목질부, 목질부와 껍질, 이 껍질에 접목에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가을에 지난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이 가지를 피부를 예쁘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몸속에 탄수화물 축적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예뻐야 되는 그리고 봄 되면 이 껍질층이 좋아야만이 접이 잘 되는데 가을에 단풍 들이고 12월 달에 유마 코팅 저희 묘목 대목 포장에 쓰는 그 묘목 단감 묘목 현장에서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일반 대다수 그 종묘농원에서 겨울에 동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을에 캐버리고 또 가을에 바쁘니까 또 일손 줄고 그러면 우리가 종묘를 사다 심었을 때 성장을 잘 못하는 이유가 그 단감은 뿌리가 어느 종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봄에 굴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분을 떠서 동그랗게 흙을 떠서 판매를 해야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피부를 잘 살려놔야 되는데 겨울에 우리 그 사과 뭐 감, 배, 뭐 이런 복숭아, 자두 이런 살구 이런 종류에 대해서 이제 유막 코팅하는 게 이것입니다. 피부를 잘 살려놔야만 접목이 잘 된다. 그리고 겨울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체내 저장 양분 확보하고 겨울에 12월 달에 초에 유막 코팅을 해서 이렇게 들이놔야 된다. 저희는 유막 코팅을 농도를 좀 세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깨끗합니다. 봄 되면 이렇게 해놔도 일부에서는 햇볕 받는 양지편에서는 약간 이렇게 검은 빛이 보입니다. 약간 검은 빛이 탈수가 됐다는 거죠. 유막 코팅을 해도 나무가 일부에서는 양지편에 햇빛 받은 쪽에는 색깔이 약간 검은 빛이 됐는데 이것도 까보면 물이 오른 게 여기 그 양집 쪽하고 반대편에 요 엄지 쪽하고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겨울에 햇볕을 받은 쪽과 안 받은 쪽이 달라요. 한 나무 속에서도 양지 쪽하고 엄지 쪽하고 두 가지 다르다. 이거는 겨울에 이 나무 속에서 겨울에 그 유막 코팅해도 탈수가 돼서 이쪽은 약간 건조해요. 피부가 약간 건조하다. 딱딱하게 탈수가 됐다는 거죠. 그 유막 코팅 안 하면 겨울에 눈이 죽어버려요. 이 눈을 이렇게
손톱으로 반을 까보면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을 나기를 묘목이 못하는 거죠. 묘목이 겨울 나기를 못하는 게 이 눈자리가 눈이 가버린다는 거죠. 눈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피부가 묘목을 살 때는 이렇게 피부를 손톱으로 까보면 이렇게 새파라야 된다. 피부가. 그리고 눈을 손톱으로 반을 쪼갰을 때 줘야 된다. 그것이 묘목의 기본입니다. 뿌리가 손톱으로 긁었을 때 뿌리가 뽀얗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목은 절단할 때는 이 높이가 지금 한 손가락 세 마디 정도, 세 개 두께 정도 높이. 그러면 약 5cm에서 한 7cm 정도. 그리고 요걸 이제 다시 요렇게 흙을 약간 까주면 더 단단해지고 아랫뿌리로 가면 갈수록 나무와 거리가 뿌리가 가깝기 때문에 접목의 성장률이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음에 요 흙을 약간 긁어낸다. 요렇게. 그래서 다음 요근을 접할 때는 지금 대목 관리, 겨울 단풍 들이기와 그 유막 코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목 절단 시기에 따라서 접이 되고 안 되고 바뀐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물이 오름내림을 해서 대사작용을 해버리면, 눈이 크기 시작해버리면 목질부에서 이 목질부에서 영양이동, 수액이동이 많습니다. 수액이동이 늘어나버리면 그때는 이 수액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 잘라서 그날 접을 하면, 그러면 이 가지에서 잎이 자란 상태에서, 가지에서 잎이 자라 있는 상태에서 잘라가 접을 하면 여기 나무 목질부에서 물이 올라오는, 체감부에서 물이 올라와서 안에서 나무 목질부에서 물을 올려서 각 그 가지의 끝에 눈으로 보내겠죠. 세 가지 도달할 때.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 이 나무는 자기 스스로 결정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뭐냐면 포도가지를 전정해서 봄 되면 물이 줄줄 새는 거와 이런 과실수도 그 딱딱한 종류들도 물이 셉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요거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여기 침발라고 불면 벚금이 뽀짝뽀짝 나온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온다. 그 수변 현상이 나올 때는 접을 하면 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목 자르는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 접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2022년 3월 24일 오늘 대목을 자르는 이유는 전년도 같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잘라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늦게 자르는 거는 아직까지 눈이 부푸는 시기가 조금 늦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 볼록해졌는데 이 눈 자체가 전년도보다 이 눈이 조금 늦어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보다 봄 가뭄으로 인해서 겨울 비가 일찍 오면 봄이 빠르고 비가 늦게 오면 올처럼 봄 가뭄이 있으면 봄이 늦어요. 그래서 나무가 아직 많이 안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목을 절단하는 시기가 최적기라 보고 절단합니다. 그럼 대목을 지금 절단해서 이 나무가 다시 지상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자른 자리를 말려요. 영양 이동을 안 시킨다는 거죠. 안에 수액을 이동 안 시키고. 그리고 이 자리가 살짝 말라가 쪼그러들죠. 이렇게 살짝 쪼그러든다. 여기 오못하게 쪼그러들면 칼질하기는 어려운데 칼을 위로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내리면 당긴 자리가 잘려나가도 그 자리에는 살점이 차가 더 묘목이 접어냈을 때 더 단단하게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대목을 자른다. 접목은 이게 대목의 빗면으로 이 빗면으로 영향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것은 빗면으로 받아들이고 나무에서는 생장점, 껍질에서 생장점을 만들어서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목할 때는 접수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잘라가는 편인데 이거 쪼개놨다고 해서 접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칼로가 뺀듯이 깎거나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목에서도 살점이 돋아 나오고 생장점이 접수에도 자기가 생장점이 돋아 나와요. 불응케가 형성된다는 거 이게 생장점이. 그래서 그 두 놈이 만나야 되는 거지. 이게 체내에서 수액이 올라오면 접수에서 순이 났다가 그 살점이 안 붙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접목의 중요성도 아주 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잘 삐지고 못 삐지고는 큰 관계가 없다. 대목 자르는 시기에 따라서 접목률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죠. 그 접수는 눈이 부풀기 전에 접수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이 상부에 자른 부위 윗부분에는 뭐 촛대물 해서 쓰고 뭐 한두 개 한다면 고음용 뭐 실리콘을 발라도 관계없습니다. 접해놔 놓고 난 다음에 실리콘을 발라도 되고 비닐은 잘 묶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접목에서는 대목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농원에서는 우리 그 농원 이름은 마금산 종묘 농원.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에서 아들 체계로 거고 커지면 사업을 확장하면서 황금알 원예로 지금 상호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목에 대한 부분과 저희 농원은 단감 묘목 전문 농원으로서 이렇게 계속 육성해오고 성장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앞으로 종묘도 분재배를 해서 농업 농가들이 키우고 했을 때 아주 잘 자라는 묘목 그리고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 농업 농가에 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감 묘목 전문 농원에서 생산된 단감 묘목은 생육 자체를 최선에 잘 되도록 묘목을 만들기 때문에 재배 기술력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농원에서 황금알 원예에서 그 종묘를 구입하신다면 단감 묘목을 구입하신다면 아주 그 과수에서 성장이 좋다. 그리고 2022년도 가을부터 나오는데 저희는 가을에 굴치를 많이 안 합니다. 그 종묘를 사다 심었을 때 역시 겨울에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겨울을 나면 심은 농가들은 더 경제적으로 이윤을 본다는 거죠. 이듬해 잘 자라기 때문에 봄에 심었을 때 그렇는데 대다수의 종묘 그 이렇게 생산해서 유통을 하신 분들은 이래 단감 같은 경우에 동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애써 키운 나무가 묘목장에서 얼어 죽기 때문에 이미 가을에 굴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묘를 심은 농가에서는 잘 안 자라고 죽거나 이런 피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농원에서는 연구를 해서 계속 보완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 마금산 종묘농원에서 황금알 원예로 바뀐 종묘농원 대표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